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 원주민 아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에도 집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주 노숙자 지원 단체인 홈리스 오스트레일리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18세 미만의 호주 어린이 7만 6천 명 이상이 노숙자 지원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노숙자가 되기 전에 아동보호 및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은 18세 미만 인구의 6.8%임에도 불구하고 노숙 아동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 데이터에서 과도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뮤리엘 밤블렛 빅토리아 원주민 아동 및 지역사회기관의 최고 경영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articularly our Aboriginal children are in crisis. They're ringing it, they're looking for help, they're homeless, our children are suffering with mental health, drug and alcohol. Young children are living in homes where it's not safe, and so it is about how do we actually focus on children. Why do you think so many children end up in the justice system? 그는 특히 원주민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이들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고 노숙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은 정신건강, 약물, 술로 고통받고 있다며 어린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법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최소한 잠자리와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